지금 근데 퀘스트가 이게 좀 애매한 게 일단 컨스텔레이션 이 별자리가 메인 퀘스트고 이렇게 보면은 뭐 사실상 게임 더 거의 다 끝내가는가 싶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작업을 눌러보면 오만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여기서 이제 퀘스트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아마 이게 전부 다 퀘스트로 진행되는 선행이 아닌가 싶긴 해. 어쨌든 이것도 제가 전부 다 찾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우주 돌아다니다가 요 바로 전번에 했었던 아까 했었던 그 준호 퀘스트? 예 그런 게 생기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또 그렇게 뭐 단편적인 것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올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퀘스트도 갑자기 연속 퀘스트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막 그냥 나는 가볍게 서브 퀘스트 하러 가야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속 퀘스트라 막 3개, 5개, 7개 이렇게 이어질 때가 있어. 그래서 뭔가 좀 함부로 골라서 가기가 애매한데 일단은 그 하나 확실한 건 뱅가드 쪽도 연속 퀘스트가 있지 않을까 싶고 뱅가드에다가 또 뭐가 있을까? 아 그래 이 깡패들 거 이 건달들 거 얘네 것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제가 막혀서 잘 모르겠고 세인트 루이스의 랜드마크? 있긴 있네 지구에. 그리고 제가 지구 쪽 그 올린 거 보니까 일단 대체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스포를 당하기 싫어서 일부러 댓글들을 거의 다 안 보긴 했었거든요 거기 거. 근데 그거 되게 많이 달리더라. 지리 공부 좀 하라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리에 진짜 약해요. 물론 약한 게 많은데 지리는 특히 약합니다. 지금도 솔직히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도 한국이랑 뭐 미국 같은 거 찾는데 되게 오래 걸렸잖아. 예, 그 정도로 지리를 잘 몰라요 제가. 지금도 보면은 전혀 모르겠어. 응? 아닌데 저거는. 어쨌든 요걸 랜드마크나 한번 가보죠. 어? 이건 뭐야? 극한의 태양복사. 태양복사 저게 방사능이겠지? 아이콘이 방사능이니까. 세인트 루이스? 어? 세인트 루이스? 잠시만. 아니네요. 아니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 세인트 루이스에 이런 게 있대. 예 몰랐어요. 일단 저는 참고로 살면서 아직 한 번도 해외여행을 나가본 적이 없고요. 세계에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모르는 것 같긴 해요. 세계에 있는 좀 뭐 유명한 건축물이라던가 뭐 랜드마크라던가 알고 있는 거는 대체로 일단 첫 번째가 부루마블에서 본 거 아니면은 소설 제목 같은 것으로 쓰인 거 뭐 노틀담의 꼽추 뭔가 노트르담의 그 성당인가 그거 있잖아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그 영화에 뺀질나게 나오는 저 미국에 있는 거 자유의 여신상 그거를 미국이 독립할 때 누가 어느 국가에서 선물로 줬다고 들은 것 같은데 프랑스였나? 되게 지식이 얕아요 이런 거에 엄청나게 얕아요. 세인트 루이스 스노우 글로브. 여기 요거 있네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잠깐 보자. 뒤집으면은 눈 안 나오는데요? 개똥인데? 아니 그럼 이런 게 전부야? 여기 올라가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거라던가 에펠탑 피사의 사탑 이런 거 겨우 합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이쁘다.
지리 공부는 그래서 귀찮아서 안 할 것 같긴 해. 어렸을 때도 안 했는데 나이 먹고 지금 내가 할 수 있을까? 여기 음악이 왜 이래? 근데 일단 이 지구는 자기장 때문에 망해서 생명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보면은 자원만 떠 있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체가 있으면 저기에 동물이라던가 아니면 식물이라던가 그렇게 따로 표기가 돼요. 근데 지금 옆에 보면은 자원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건 여기에 생명체가 아예 없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찍었을 때 모래사막 뭐 원래 지중해라던가 대양이라던가 있어야 되는 곳들이 전부 다 그냥 모래사막. 아무것도 없죠? 다른 데 같으면은 찍었을 때 떠요. 뭐가 있다고 막 이렇게 뭐 안반지대 이런 식으로 뜨는데 아 이거는 거기 없으면 안 뜨는구나. 근데 지구 같은 경우는 죄다 지금 모래사막으로만 뜨잖아? 이 꼴로 뭐다? 뭐 답이 없다. 지구에서는 볼 게 없다. 죄다 모래사막 뿐이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 발견 안 한 것도 딸깍을 시켜주면 가보고는 싶은데 그렇게 친절한 애들 리가 없잖아. 이거 딱 보면은 지금 여기서 딱 걸렸거든? 그러니까 한 여기까지가 경계선인 것 같아. 여기서부터 여기. 그래서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은 위아래가 좀 더 긴 것 같다.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은 투명 벽이 저를 가로막겠죠? 어? 남아있어 아직? 뭐야 여기선 되네 또? 아까 안 되지 않았니? 아 뭐야 에라이 아 그냥 랜덤 어? 쌀아먹은 거 같아요. 어라? 아 거기가 아니네. 다른 거네? 이거 뭐임? 런던의 랜드마크? 런던에 뭐가 있는데요? 무식이 팅팅 통통 튀는 소리지만 예 모릅니다. 런던에 뭐가 있는데요? 런던 런던 여기도 뭐 아이템 떨어져 있지 않을까? 어? 음악이 또 바뀌었어. 동굴도 있네? 동굴 안에는 몬스터 있지 않을까? 외계의 생물체?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다. 어이구 아니 그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 오케이 수은이 있네요? 염소 아이템은 없는 것 같아. 그쵸? 좀 더 볼까? 에? 사라를 데리고 나와야 되나? 잠깐만 이거 아직 남은 건가요? 탐색 지구에 랜드마크 가게 아직 남았나? 어? 방문했잖아 지금. 아 저기 70몇메다 아이템 떨어져 있나보다 여기도. 어? 여기서 다른 행성 보이네? 지구에서 행성이 보인다고? 저거 뭐지? 달인가?
지구에선 또 별이 보이네? 아니 어제 다른 행성 가니 어떤 행성 가니까 거기는 안 보이더라고 별이. 런던의 스노우 글로브. 레벨 올라갔다. 혹시 더 있나? 탐색 지구 지구 없네. 어딘가에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왠지. 잠시만요. 저기 780m? 저거 한번 가볼까? 근데 보통 저렇게 자연으로 뜨는 건 뭐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아 이렇게 안 먹어도 되겠다. 달려. 진짜 아무것도 없다. 한번 체크해야지 그냥. 근데 이집트에 피라미드 같은 거 정도는 있을만하지 않나? 어 그리고 그 문명하면서 숱하게 봤던 그 그거 그 랜드마크 빅벤 같은 거 그 거대한 시계탑. 빅벤이 영국 거였던가? 어디 거였지? 지구의 물리학적 특징. 아 그러네 역시. 이건 그냥 자연이야 뭐 없어. 근데 난 아직도 이거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보면은 이 자연 이거 왔을 때 철 운석 파편 3분의 1 스캔 완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행성에도 이런 게 되게 흔해. 뭐 2분의 1 스캔 완료 이런 식으로. 근데 나머지 3분의 2는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보고 나서 다른 데 가면은 스캔 완료 안 뜨거든. 그러니까 중첩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서 채워야 된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이거 어 뭐야 어, 되네? 어라? 어? 안 된다고 말하러 온 건데, 어? 거친 분하고,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오, 처음 해봄. 경험치 200이나 주네요? 무친. 퀘스트 하나 깨면 보통 200 주는데. 런던의 랜드마크. 와. 주변을 둘러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멀리서 보이는 거. 이렇게까지 없는 행성은 진짜. 거의 지구가 유일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가본 데 중엔? 아 심각하다. 그러면은 어 이 지알못이라 잘 모르겠지만 자 여기가 런던이고 여기가 세인트 루이스였지. 그럼 이집트가 요런 데 있지 않나? 이집트 부근에 잠깐만 어 이집트도 무슨 강이 흐른 데인데 옛날 저거 그 이집트 고대 신화 때문에 본 적 있는데 어떤 게임 할 때 일단 가보고 그러니까 요런 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확히 몰라도 지금 이런데 탐색 아 착륙했었던 것처럼 내린 다음에 이거 스캐너 켜서 보면 되거든요? 결국은? 예, 지알못이지만 여기 강 흐르고 이집트 있는 그 대륙에 근처에 바다 있고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은데? 조건 중 저렇게 좀 커야 되는데? 아니야 여기는 너무 위로 올라갔고 여기? 여기?
여기? 일단 한 군데 가봐. 가봐. 어차피 1대1 사이즈도 아님 게임이. 어? 자연. 저것도 거대한 분화구지 않을까? 와 진짜 뭐 없다. 근데 자연으로 안 뜰 것 같은데 그런 거. 멈춰놓고 혼자 달려보겠습니다. 나가린 것 같아요. 여기도 거대한 문화구인 맞네. 쉣. 여기까지 오면서 다른 건축물이라던가 뭐 보이진 않았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지도를 펴놓고, 그러니까 옆에 예를 들어 지도를 펴놓고 보는 건 좀 미묘한 게 1대1 사이즈가 아닐 것 같아서 그렇게 가봤자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사실. 아 피라미드는 좀 보고 싶은데. 피라미드는 있을 법하지 않나? 아니면은 아, 그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아. 이거 런던이나 세인트루이스나 내가 지구에 오기 전에 저게 생겼었거든요? 랜드마크가? 아니 안 왔을 때? 그러니까 지구를 탐색하고 있지 않을 때 저게 생겼었단 말이야. 저 탐색이 그니까 어디선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저게 생긴 거야. 예를 들어 뭐 지구 관련된 책을 주었거나 아니면 지구 관련된 얘기를 들었거나 그랬을 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저게. 혹시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 소리냐면 지구에 가서 어떤 유적지를 찾아봐라 가 뜨기 전에는 활성화가 안 되는 거지. 혹시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저기 자연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왔구요. 여기 보고 없으면 없는 것 같은데? 피라미드가 있었으면 진작 보였겠지. 뭐라? 분화구가 아닌가 이건? 동굴이네? 어? 동굴은 안 그래도 가보고 싶었어. 동굴 입장. 어, 죄다 가스뿐인데? 대량의 암석. 은이다. 은이랑 수은이 매장되어 있어요. 우라늄. 알루미늄. 이게 전부네. 그러면 잠깐만요.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검색을 잠깐 해볼게요. 맞네. 어디 가서 책이라던가 무언가를 주워서 활성화가 돼야 그 랜드마크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구에서 예를 들어 자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찍는 데가 자 여기가 이집트라 쳐요. 근데 이집트 위치야. 여기를 찍는다고 해서 이집트 그 유물 같은 거 그 피라미드 같은 걸 볼 수 있는 게 아님. 그 세계선으로 안 가지는 거야 게임이. 그래서 일단 하나는 찾았어요. 잠시만요. 알파 켄타우리. 와 이거는 생각을 못했다 솔직히. 이렇게 만들어놨을 줄은. 가서 책을 얻거나 해야 된대. 지구에 있는 랜드마크 구경이나 해봅시다 오늘은. 자 일단 첫 번째는 여기 그냥 해외 사이트 보고 찾아봤는데 마스터 건물에 대통령실에 가면 Our Lost Heritage? 맞나? 아무튼 그런 책이 있대요. 일단 대통령 집무실부터 봐야겠는데? 어디 있는데? 프레지던트 어디 계세요?
대통령 집무실이 저렇게 생겼을 것 같진 않은데? 저거는 그때 대령인가 소령이었고. 아니고 무슨 암이 써져있네. 무슨 치프 써있네. 어? 여긴가? 프레지던트, 콜로니 프레지던트. 대통령이세요? 맞네. 방금 그건가? 잃어버린 문화유산, 지구에서 대피해야 한다는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졌을 때 저명한 건축가들이 모여 이 책을 편집했다. 여기에는 지구의 대도시에서 세워진 경이로운 건축물에 대한 고해상도 사진, 상세한 평면도, 비하인드 스토리 등이 담겨있다. 특히 뉴욕, 런던, 워싱턴 DC, 파리, 도쿄에 초점을 맞춘 증세판에서 해당 도시의 건축가들은 이 책의 정보가 뉴 아틀란티스의 도시 설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건축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로 꼽힌다. 이렇게 하면은 뉴욕의 랜드마크 방문하기가 떠요. 근데 뭐 도쿄 얘기도 했으면서 왜 뉴욕만 뜨는지 모르겠다. 어 뭐야. 야 세인트루이스가 저 옆이라서 사실상 걸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못 가게 막아놨네. 오 바로 앞이다. 어? 이거 내가 그렇게 얘기하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니야? 무도에서 봤어요. 전형적인 공부 안 한 사람 특. 미디어에서 봄. 미디어에서 알게 됨. 이래서 미디어가 무서운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선동하기가 쉬울 테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구나. 뉴욕의 스노우 글로브. 어? 근데 왜 이거 발견했다고 안 떠? 땡땡 발견. 그게 안 뜨네 이번엔. 잠시만요. 가까이 가도 안 뜨고 좀 멀어져야 되나? 아니 왜 우리 ESB가 안... 아 그냥 뉴욕의 랜드마크라고 안 뜨는 거야? 뭐라고는 안 뜨고? 아 오케이 다음으로 갑시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샤이엔의 아킬라 행성에 무슨 서점이 있대요. 싱클레어의 서점? 거기를 가야 되는데 내가 싱클레어의 서점 그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 내가 거기서 저번에 책을 살라다가 말았어요. 조금 여기 보면은 그 뒷골목 같은 데 있잖아 아킬라 행성에. 어 저기 어 싱클레어의 서점. 여기서 책을 살라다 말았었거든. 아 백그라운드에 다른 게임 틀어놨더니 아주 죽을라 그러네. 컴퓨터가. 어? 피파 감독 모드 틀어놨더니 죽을라 그러네. 어 얘다. 물건 좀 보여주실래요? 어? 여기서 뭘 사야 되는 거야? 고대 문명 사본이요? 아니 아 이거다. 태고의 문명 이집트. 확실해. 혹시 여기서 더 살 수 있는 거 없나? 잠깐만요. 허허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살 수 있는 건 카이로의 랜드마크 방문하기가 떴고 고대 세계의 역사가 아직 얕았을 때 이집트 문명의 역사는 이미 깊었다. 카이로가 내려다보이는 기자의 피라미드에 대해 당시 로마나 나폴레옹의 병사들은
현대 관광객들만큼이나 경외심을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피라미드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다. 비옥한 나일강은 수천 년 동안 식량의 공급원이자 귀중한 수입원이었다. 나일강은 지중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최신 기술을 활용해 고대 이집트의 흥망성쇠와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 사회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자, 함께 파라오와 피라미드의 땅으로 여행을 떠나자. 2133년? 아, 지구 망하기 전이네. 2150년에 망한다는 걸 알게 됐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카이로의 랜드마크. 어? 이거 책을 한꺼번에 다 찾고 갈까 싶기도 한데, 근데 그거보다 그냥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 난. 바로 코앞이네. 아, 근데 이걸 밤에 보여준다고? 아, 이건 낮에 보는 게 더 웅장하고 아름답지 않을까? 근데 밤에 보는 것도 느낌은 있네요.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 같아. 어, 저기까지 가야 돼? 근데 게임이니까 그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음? 물론 어크에서도 했었던 건데, 오리진에서도 피라미드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하면 안 되지만 게임에선 해도 된다고. 아무도 뭘 안 한다고. 근데 이거 올라가는 것도 일이네. 야, 그럼 중국은 뭐가 있을까? 만리장성 있을라나? 그 요번에 뉴스 보니까 만리장성이 오천리장성 더블이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중국에서 어떤 인부들 맞나? 공사하시는 분들인가? 어쨌든 운송하시는 분들이랬나? 만리장성 때문에 삥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였나? 그 만리장성 중간에 뚫으셨대요, 길을. 세상에. 아, 그 뉴스 보는데 깜짝 놀랐어. 그냥 대충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보기만 한 거라서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아, 진위 여부까지는 확인하진 않았으나 그렇다고 하더라고. 와, 피라미드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뭔가 오리진에서 받았었던 느낌이랑은 조금 다른데? 아, 저기도 피라미드가 또 있네. 맞아, 피라미드 원래 세 개쯤 있지 않나? 이렇게 그 붙어있는 느낌으로? 두 개인가? 피라미드가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었던 거죠, 이게? 나 그렇게 들은 거 같아. 여기 모래 깎였네. 어이, 잠깐만. 아이, 다리 부러질 뻔. 어차피 갈 거였으면 저기로 올라갈 걸. 몰랐네. 멀어. 멀어. 개 멀어. 쉽지 않음. 카이로의 스노우 글로브. 이집트의 수도. 와, 개멋있다. 어, 낙타도 있네? 야, 이게 웅장함이지. 제가 해외여행은 안 가봤지만 가보고 싶은 데가, 어렸을 때 책으로 본 적 있는 캄보디아랑 이집트랑 미국이랑 약간 요런 느낌들은 꼭 가보고 싶어요. 진짜. 어쨌든 다음으로.